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오늘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상학 공부는 개인의 무령관상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령관상이란 것은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서 운명을 감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살펴보고 이번에 운세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령관상입니다. 오늘은 가수 미나 씨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올해 50세고 2018년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미나 씨 사진입니다. 많은 사진 중에서 제가 선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해당 동물하고 가장 비슷한 자세, 포즈를 취한 것을 갖다 제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무령을 이해하고 파악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나 씨 얼굴하고 옆에 있는 게 여우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인 느낌, 이미지, 기운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눈하고 코하고 입, 이목구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여러분께서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여우관상은 여우는 어떤 동물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우라는 동물은 굉장히 영리하고 의심이 많고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로 하면 사람을 치는 저축성이죠. 그리고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웬만한 데 다 살고 있습니다. 여우가. 그만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우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영특하고 장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우라는 동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영특하고 호기심 많고 장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면 여우라는 동물은 먹이사슬에 어느 정도 위치하냐? 밑에가 초식이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죠?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먹이사슬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위가 상류층이죠. 그 다음에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기 동물도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게 사자나 호랑이죠. 그 다음에 초식은 맨 아래에 위치합니다. 무령관상이랑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이 무령을 파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우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세가 좋게 되면, 운대가 맞으면 상류층에서도 상주하로 하면 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품수가 좋아야 됩니다. 품수라는 것은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에 다 해당됩니다. 사자상에도 상중하가 있고 오랑이상에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용상에도 상중하가 있고 말상에도 상중하가 있고 늑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상품을 타고나게 되면 무령설 중에서도 높습니다.
미나 씨 역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는 중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운 때가 좋게 되면 상에서도 하에 머무를 수가 있죠. 이것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이목구비를 살펴보면 됩니다. 미나 씨는 여우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무령관상이라는 것은 그 해당 동물을 파악하고 상품인지 중품인지 하품인지를 다시 나눠서 보고 또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판단해서 운수를 보게 되면 거의 정확합니다. 일반 관상으로 볼수 없는 것을 이 무령관상으로 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령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우상을 타고나게 되면 제가 임상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여우상들은 결혼운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못해 별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나 씨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나이도 꽤 먹었죠. 50살이니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잘 유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미나 씨도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관상을 타고났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